오늘은 매화나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는요, 까만색 먹물이나 까만색 잉크 또는 까만 물감을 탄 물, 그리고 빨간 물감, 면봉, 빨대가 되겠습니다. 아이들과도 쉽게 할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빨대를 후후 불면서 매화나무를 멋지게 다양한 모양의 매화나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먹물을 먼저 한쪽에 부어주고요. 빨대로 자유롭게 불어보겠습니다. 매화나무 가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쁜 빨간 꽃을 빨간 물감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더 동양화적인 느낌을 주고 싶기 때문에 물을 섞지 않고 그냥 수채 물감을 짜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봉에 물감을 묻히고, 다양한 크기의 매화꽃을 콕콕콕. 흩날리는 효과를 더 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물을 섞어서 빨간 물감에 물을 섞어서 톡톡톡톡 내리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꽃잎이 꽃비가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럼 물감이 마른 후에 한쪽에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이 다 마른 후에 붓펜으로 빈 공간에 짧은 글귀를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보다 그대라는 말을 써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매화나무 엽서가 완성되었습니다.